조금 오래 때려야 되다 보니까는 야 맥맥 딜 보소. 자 거다시님 신등 108 대녀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게릿. 자 캐릭터 들어왔는데 여기는 뭔가요? 오호 지금 설마 이걸 잡는다고? 야 이분은 진짜 동영상 첨부했으면은 무조건 최소 브론즈 이상 각인데 야 이걸 잡아? 한번 볼게요. 본 캐릭터부터. 자 올지? 아 올체 대녀 올체 그죠? 주막은 혼돈이 오실 수도 있다고? 그냥 전형적인 대녀죠? 곰탱이 소환해서 그냥 잡으시는 거고. 자 만렙 염력사 있고요. 크라슘이 있고 거기다 이거 탱커인가요? 자 맹획 만렙입니다. 오호 맹획 템이 괜찮아요. 절두 쌍에다가 미트라 사피스에 거불 아마갑까지.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냥이 돼? 자 추경부랑 대녀랑 홍간지까지 소환을 했죠. 조금 오래 때려야 되다 보니까는 야 맹획 딜 보소. 오 맹획 딜 세구나. 오씨 오래 때려야 돼서 지금 소환 몬스터들을 여러 개를 소환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돈 벌려고 오신 거죠. 뭐 레벨업도 레벨업이지만. 아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 처음에 딜 들어가는 거 보고 괜찮은데란 생각을 했는데 오래 걸리네 시간이. 한 부대 정리하는데 지금 뭐 거의 한 4-50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느낌보다는 스페셜하네요. 뭐 이렇게 사냥하신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야 근데 이게 잡히긴 잡히네. 멋있습니다. 괜찮네. 야 그래도 맹획이 딜이 잘 나와. 같은 속성이잖아 지금. 같은 풍속성인데 요 정도면 딜 굉장히 잘 나온다 봐야죠. 네 미실 그 다음에 발석거 올지 찍었죠. 그래 요게 요즘엔 대세야. 호선인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발석거는 올지가 대세야 초반에는. 자 길이 206렙 100호 광목천왕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거죠. 딱 봐도 허벤져스 허린이다. 허린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 열심히 지금 또 광목천왕 맞추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재료템들 뭐 근성 멋있어요. 각성하루 주나 벌써 지금 제작 들어갔고요. 야 이거 풀백을 이렇게 피해간다고? 야 풀백이 하나가 없네. 이야 씨. 미트라 갑옷에다가 뭐 템도 나쁘지 않고요. 자 주막 한번 보입시다. 자 특수용병 주막 허준 파르바티, 사비트리 요렇게 있고요. 류방, 항우, 개조, 봉황비조, 활용차, 도라노스케 뭐 요렇게 있습니다. 네, 장수가 살짝 많은 감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멘붕 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무난해요. 요 정도면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무난합니다. 깔끔한데 지금 뭐 전설 장수들 지금 얘네가 다 재료인가? 잠깐만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전설 장수 뭐 하나 더 나오겠다. 여기 보니까 활용차도 그렇고 도라노스케도 그렇고 내 전설 장수 그 라인업을 다 기억을 못해.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전설 장수들 맞추시려고 미리미리 작업하시는 것 같아. 사전설 만드시려고 한다고. 다 재료야 이게? 아 그렇구나. 이게 노부츠나 재료 그지? 알겠습니다. 처음엔 사전설 하시려고. 그렇군요. 일단 잠깐은 뭐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전 질문 읽고 있겠습니다. 질문 광목을 바로 만들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기린이 207렙이고 백호가 222렙인데 여기에서 광목천왕을 그냥 오늘이라도 합체를 하고 싶다. 요게 이제 캐릭터 주인분 거다시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지 한번 의견 좀 조금만 들어볼게요. 저도 생각 좀 하고 더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더 키우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꼭 지금 합쳐야 돼요? 뭐 꼭 지금 안 합치고 나중에 합쳐도 상관없는 것 같아? 다 전설 장수 재료야? 206까지 화거 잡았다고? 아니 근데 뭐 맹획도 만렙 찍으셨는데 뭐 기린 만렙 못 찍을 거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라 아 그럼 만렙 찍으세요. 저는 풀포테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맹획도 있고 한이찬님 후원 아 이찬님 고맙습니다. 아까랑 다른 맹획이네요. 맹획은 엄마가 끼고 있는데 야 거리나 반성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은 첫 번째 사천왕을 풀버텟을 추천을 많이 하진 않거든. 근데 이분은 할만해. 왜? 전설장수 선맹획이라는 쉽지 않은 루트를 타서 이미 맹획을 만렙을 찍어놨잖아요. 예, 요 정도면 받쳐주는 뭐 메인 딜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템도 좋아. 예, 템도 지금 4 미트라스에서 아마 가보심 기린 만렙 찍는 거 뭐 100호까지 이 템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주작 뭐 지국 목표로 해가지고 주작을 레버블 해야 된다 그러면 템을 새로 맞춰야 되겠지만 얘 맹획이 끼고 있는 템이 기린 만렙 찍고 그대로 100호까지 끼면 돼. 연결해서 뭐 바꿀 것도 없어. 너무 심플하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만렙을 안 찍기는 조금 아깝네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렙을 추천드리는 이유 두 번째, 요런 근성이면 찍을만해. 선 맹획 트리가 절대 쉽지 않아요. 요 테크 트리가 마음먹고 하기에 그렇게까지 쉬운 편은 아니야. 본캐도 만렙이네 지금 현재 보니까. 캐릭터 괜찮죠? 요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만렙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로 또 채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분도 뭐 일단 1번은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무조건 만점 때리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점수 좀 획득하고 갑니다. 250 만렙 유닛 숫자 2개죠 본캐랑 맹획까지 이렇게 2개. 다른 거 뭐 빼먹은 거 없죠. 염력사는 거래 가능이기 때문에 뺍니다. 아 없어요. 2개 일단 2개. 4점 플러스. 점수 오지게 챙겨갑니다. 2차 이상 장수 아까 봤죠. 이것도 만점 5점 플러스 시키고요. 정령 등급 최상급 있겠지? 최상급 이... 아하 최상급이 야 최상급 은근히 안 나온다. 정령 등급은 왜 이렇게 이거 최상급 빨리 올리면 좋은데. 그래도 3점 일단. 의외의 곳에서 또 점수를 깎아먹네. 자 전투력 340 만점 일단 27점. 신등 당연히 만점 5점 플러스 하고요. 풀백 용병 솔직히 자진신고합니다. 풀백 용병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최상급 비싸서 진심 없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브론즈 주는 거 동의하십니까? 브론즈 주는 거 난 반대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딱 5초만 기다릴게요. 시청자분들 의견 뭐 다 브론즈라고 하겠지 뭐 요정도. 방금 전에 거린이 대만학개로님 그분보다 오히려 더 이분은 바로 4천왕만 나오면은 실버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브론즈 줄게요. 오케이 브론즈 갑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브론즈 25점까지 플러스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워. 60점 만점인데 57점 나오셨습니다. 57점 50점 이상인 브론즈. 네. 우리 거다시님의 티어 브론즈 축하드립니다. 3개월 뒤에는 실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로 뵙는 걸로 바로 비밀번호 바꿔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광목천왕 꼭 풀포테 빠져서 나오는 걸로. 좋아 좋아